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큰 추위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아침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약간의 쌀쌀함만 감도는데요. 8시가 조금 지난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2도로 모처럼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평년 기온도 무려 8도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위가 주춤하면 우려되는 사항이 있죠. 이젠 말하지 않아도 먼지 농도부터 확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대로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였다면 약 1시간 전인 7시 기준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5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어제 오후 발원한 스모그의 황사까지 유입돼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엔 중부와 호남에서, 오후엔 영남과 제주 등 남쪽 지방으로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다행히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오래 머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에 내리던 눈은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내린 눈이 얼면서 기온이 낮은 지역은 출근길 도로 곳곳이 많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전 사이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눈이 내렸지만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건조특보는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 지역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위 걱정 없는 아침과 달리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6도,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부쩍 낮아집니다. 서울의 경우 영하 6도로 출발할 텐데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밤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요즘 날씨 추위 아니면 먼지라는 게 몸소 실감나시죠? 내일도 중서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역력 잃기 쉬운 요즘 평소 고른 식습관으로 건강관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